오늘은 제가 우물마루에 숨어 있는 선조들의 지혜, 우물마루의 구조,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나무를 절단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나무가 마른다.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.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마르면서 돕니다. 돌아버려요. 그래서 이 돌아버리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목수가 존중하지 않으면 나무는 승기를 냅니다. 나무가 승기를 내서 터집니다. 자, 터진 부분 보여드릴게요. 자, 터졌죠? 다 터졌습니다. 이게 귀틀인데, 이 귀틀인데 나무가 이렇게 돌거든요. 다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. 햇빛을 받았던 그 영향에 의해서 이 도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. 나무를 아주 잘 말려서 다 돌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평과 수직을 각지로 만들어서 써야 되고, 최대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 돌아가는 힘을 견딜 수 있게끔 이 두께를 두껍게 해줘야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끼워 넣는 부분이 막장이라 그러고요. 저 앞이가 첫 번째 끼워 넣는 초장이라고 합니다. 첫 번째. 대략 9장 정도 들어갔는데요. 저 앞쪽은 폭이 좁고 이 뒤쪽은 폭이 넓습니다. 결론적으로 사다리꼴인 거죠. 이렇게 사다리꼴인 거죠. 얼마나 차이 나는가? 한 15mm 정도 차이 나죠. 사다리 모양을 만듭니다.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넓으면 끼워넣기가 쉽겠죠. 일단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나무가 마른다라는 그 성질에 있습니다. 나무는 이 길이 방향으로는 안 변하죠. 근데 이 폭 방향으로는 변합니다. 줄어들거든요. 얘는 이렇게 줄고 얘는 이렇게 줍니다. 그래서 나무를 아무리 잘 말렸다 하더라도 나무를 마지막으로 세팅을 할 때 대폐질을 하고 껍데기를 벗겨서 또 하게 되면 나무가 또 마릅니다. 줄어든다는 얘기죠.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마르니까 세월이 지나면 여기가 틈이 생기겠죠. 여기도 틈이 생기고 여기도 틈이 생기겠죠.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.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, 한 70mm 정도에서 90mm 정도가 이 판재에 이 마루장은 그 정도 줍니다. 다 합하면. 그리고 얘도 여기도 줍니다.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. 나무가 줄었어요. 이렇게 줄었어요. 여기도 줄고 얘도 이렇게 줄었어요. 그럼 이 틈이 있으니까 밀어 넣어야겠죠. 밀어 넣으면은 얘가 사다리 모양이기 때문에 저쪽 첫 번째 거는 조금 틈이 있긴 하겠지요. 그러나 이 막장 뒤에 쪽에 오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나무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나무가 크니까 들어가면서 이 나무하고 어느 정도 밀착이 되겠죠. 그래서 사다리 모양을 한 겁니다. 결국은 여기에 틈도 없애고 여기에 틈도 없애기 위해서 사다리 모양으로 했다. 여기가 막장인데요. 60mm에서 많이 마르면 90mm까지 마릅니다. 엄청 마르는 거죠. 여러분들이 막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정도 60mm에서 90mm 정도 끼우는 게 있으면 요게 나중에 땜빵 한 겁니다. 처음에는 이놈이 여기까지 와 있었죠. 마르면서 쫙 밀어 넣다 보니까 이만큼 줄은 거예요.
전체 8장을 다 합해니까. 그래서 나중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땜빵을 한 거죠. 그래서 우물마루 같은 경우는 귀틀이 엄청 중요합니다. 이게 귀틀입니다. 이건 마루장이고, 지금 보면 크랙이 비스듬하게 가 있죠. 이 방향으로 돈다는 겁니다. 이렇게 귀틀을 진짜 덜 돌아가는 나무를 가지고 잘 말려서 써야 하자가 덜합니다. 이 돌아가는 성질, 나무의 돌아가는 성질, 이거하고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피곤하죠. 자, 이렇게 우물마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